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플로리스트의 기초인 플로럴 폼 사용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플로럴 폼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거는 물적시기 전, 이거는 물적식 후입니다. 여러분들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장 가시면은요, 물에 적신 플로럴 폼을 주긴 하지만 우리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직접 물을 적셔서 쓰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적시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받으시고요, 우리 준비한 플로럴 폼을요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자, 얹어주고 난 다음에 위에서 손으로 누르신다라거나 물을 부어버리시면은 안 돼요. 색깔은 똑같이 변할지 몰라도 안에까지 물이 흡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들어봐도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놔두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한 1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플로럴 폼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오랫동안 놔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색상이 변하면 건져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상이 다 변했으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동일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적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화해장식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기 에 플로럴 폼 고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쭉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화해장식 기능사 전문 토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